송이에요. 오늘은 저번 가방 추천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 들기 좋은 가방 추천 10만원에서 20만원 가격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질 스튜어트와 함께 하는데요. 질 스튜어트는요, 뉴욕의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을 편안한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액세서리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그런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완판됐던 그 젤라또 라인들 포함해서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랑 할인 프로모션 빵빵하게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번 젤라또 라인 완판 신화를 썼던 그 슬링백의 레더 버전이 이번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 슬링백은 캔버스 소재였는데 이 제품은 비건 레더로 제작된 제품으로 되게 은은한 무광광택의 제품입니다. 저처럼 좁은 어깨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귀담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슬링백은 크로스로 등에 들쳐매듯이 매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착용감의 제품이고요. 이 스트랩 부분도 어깨 닿았을 때 아프지 않게 되게 널찍하게 제작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제품으로 뭔가 여닫거나 가방 연출을 할때그 빳빳하고 딱딱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크기감에 비해서 수납력이 좋다고 느껴졌어요. 아이패드 12.9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안에 보온병 넣을 수 있는 스트랩도 되어 있고 양쪽에 포켓도 달려 있어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제품 수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그 젤라또 라인 저번에 캔버스로 왕왕 많이 출시가 됐었잖아요. 그 캔버스 버전의 어떤 새로운 형태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수납력도 좋고 들쳐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앞부분에 스트랩을 매듭을 지어서 그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약간 등에 딱 붙게 매주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연출을 해줬는데 앞에 그 매듭 자체도 되게 볼드하게 묶여지고 스트랩 자체가 이렇게 휘적휘적 달려있는 게 어떤 하나의 디자인 요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밋밋함 없이 연출해줄 수 있는 귀여운 디자인의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달 모양, 약간 크루아상 빵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러분들 평소 입는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만한 아주 무난한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윗부분 지퍼를 딱 열었을 때 안에 수납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아이패드는 이거 그냥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뒷부분에 히든 포켓도 달려 있고요. 몸에 안기는 듯한 굉장한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인 제품이라서 보부상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젤라또 라인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또 나왔어요. 미니 백팩입니다. 이런 미니 백팩은 살짝 끈 길게 내려가지고 거의 허리 끝부분에 매주는 게또 트렌드 거든요. 이 캔버스 제품들 특징이 굉장히 소재감이 유연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딱 보기에 되게 미니미니한 크기와는 다르게 수납력이 되게 짱짱했고 안에 그 보틀 넣을 수 있는 스트랩이랑 양쪽에 미니 포켓도 달려 있고요. 윗부분 스트랩으로 조여서 뚜껑 닫아주는 제품인데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닫기 편안해서 좋았어요. 요즘 키링이 또 유행이잖아요. 요런 백팩에 키링 하나 달아주면 정말 트렌드 플러스 트렌드라서 되게 감각적인 패션 룩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니 백팩 없으신 분들은 이 캔버스 소재 젤라또 라인으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젤라또 라인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젤라또 라인 할인도 빵빵하게 넣어서 더보기란에 가격 정보랑 다 정리를 해둘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라인은 뉴페이퍼 라인이에요. 이 제품은 숄더로도 매줄 수 있는데 스트랩이 2개 들어있어서 긴 끈으로 바꿔주면은 크로스로도 매줄 수 있는 투웨이 디자인의 미니백입니다. 스티치 디테일이나 앞에 로고가 살짝 박혀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단정하고 깔끔해서 출근룩에도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소재감이 코튼과 린넨 혼방으로 거친 느낌 이런 게 나면서 여름에 바캉스룩에도 또 시원하게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뭔가 단정한 룩에도 어울리고 휴양지 원피스룩에도 어울리는 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닫을 때 지퍼가 또 작으면 승질 나잖아요. 지퍼가 되게 큰 큼직하게 달려있는데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거기 또질 스튜어트 로고가 각인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각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 좀돈 쓴맛 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뒤편에는 카드 포켓이 달려있고요. 앞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캔버스 소재 백 같은데 옆부분이 다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되게 시크한 느낌까지 더해주는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완전히 페미닌하고 완전히 시크하게 매줄 수 있는 빅백입니다. 소가죽으로 된 체인 숄더백인데요, 딱 매줬을 때 이 가방 말고 스트랩 부분만으로 하나의 액세서리를 해준 느낌이에요. 되게 화려한 디자인에 그리고 내추럴한 쉐입의 가방이고, 거기다가 이 소가죽이 특유의 그 강한 광택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내추럴한 쉐입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밴딩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넣을 때 이렇게 벌려 넣는 되게 특이한 주머니 형태의 백이었어요. 거기다가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는 스냅 자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지품 보관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큰 만큼 수납력은 사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고요. 캐주얼한 룩이나 여성스러운 룩이나 뭐 정장 룩 이런 데 다 활용이 가능한 맞는 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페미닌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 없으신 분들 한번 이 백 도전해보세요. 이거 거의 반값에 데려왔거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라인은요, 로젤라 칠링 라인인데요. 패턴이 너무 과하지 않고 어두운 느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지하게 매줄 수 있는데요. 유니크한 비대칭 곡선 쉐입이 몸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숄더백 스타일이고요. 여름 캐주얼 룩은 물론 블라우스나 원피스 모두 잘 어울려서 저는 원피스와 함께 연출해줘봤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고급스러운 포인트 주기 쉬운 백이 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숄더백으로 연출을 해줬지만 여기 또 연장 스트랩이 오거든요. 그 스트랩 활용해서 또 크로스로 매줄 수도 있고요. 돈 좀 쓰는 10만원, 20만원대 가방들은 이렇게 2웨이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질 스튜어트와 함께 6가지 가방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는데요. 제가 정말 빵빵한 프로모션과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쇼핑하실 분은 하시고, 제가 꼼꼼하게 수납력까지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